너무 떨려서 잠도 안 자고 계속 이제 노래 맞춰서 신나게 춤을 췄던 것 같은데 이렇게 아직도 떨리고 빨리 이제 오늘이 갔으면 좋겠네요. 빨리 성공적으로 끝낸 다음에. 저는 오늘 너무 기분이 좋고요. 팬분들과 만나는 첫 자리인데 저희가 평소에 연습할 때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연습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그 마음이 팬분들한테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제 리허설 할때 제가 뭐울 뻔했어요. 뭔가 많이 그래도 제가 6년 만에 이렇게 데뷔하니까 너무 울 뻔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팬분들 앞에서 멋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고 저희가 오늘 처음 팬분들을 공식적으로 만나 뵙는 자리이기도 하고 앞으로 활동하면서 이제 자주 될것 같아서 사실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팬분들과의 그런 커뮤니케이션 같은 거를 많이 기대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팬분들이 이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거를 굉장히 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도 팬분들께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이런저런 여러 가지들을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많이 진짜 열심히 준비한 저희 무대를 아까 제가 얘기한 감사한 마음을 팬분들한테 보답해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팬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음악 뭐 많겠지만 그래도 음악이 대표적인데 준비 기간 동안 너무 빨리 보여주고 싶었는데 걱정이 또 많이 됐거든요, 한편으로는. 예. 더 좋은 모습, 멋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너무 많은 사랑을 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오늘 데뷔하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